자,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반, 개구리반입니다. 자, 개구리가 이렇게 많아요. 엄청 다양해 있고요. 모프는 크게 보면은 다섯 가지예요. 알비노, 그 다음에 스트로베리 알비노, 패털리스 스트로베리 알비노, 그 다음에 블러드 팩맨, 패털리스 블러드 팩맨. 이고요. 물반, 개구리반이라면서 뭐 개구리 얼마 있지도 않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짜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잔. 여기 박스도 다 개구리가 깍쳐 있어요. 자, 여기는 좀 더 비어있고, 여기도 좀 비어있고, 오늘 좀 많이 나갔어요, 개구리들이. 하지만 이 아래들은 꽉꽉 차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 와, 개구리 너무 많다. 근데 또 끝이 아니네? 뭐, 사방 어딜 봐도, 여기 우리 애기 두꺼비들도 있어요. 콜로라도 두꺼비. 엄청 잘 크고 있죠? 여기도 있고. 아, 개구리 너무 많아요. 일단 모두 아시겠지만 팩맨 개구리들은 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씩 개별 사육하면서 관리하고 청소해주고 하는데, 솔직히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뭐 즐겁게 하고는 있지만 요새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뭐 하루에 20시간씩 애들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잠 좀 자게 많이들 데려가 주세요. 자, 이제 개체들 한번 소개부터 시켜드릴게요. 1번 알비노. 아주 귀여운 그냥 알비노예요. 이쁘죠? 패털리스 끼도 좀 있고 붉은 끼도 조금 있어요. 얘를 3만원에 분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베리 팩맨. 자, 스트로베리 팩맨은 뭐 지금 색깔이 조금 잘 안 나와요. 이 갤럭시 때문에 그런가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 붉은색이 잘 안 남겨요, 갤럭시가 항상. 일반 스트로베리 팩맨. 그 다음에 블러드 팩맨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블러드 팩맨 아주 색깔 쨍하니 이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직접 알량농장 오셔서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빨간색이 잘 안 담긴다 했잖아요, 갤럭시 카메라가.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예뻤나? 이럽니다. 제가 뭐 알량농장 톡방에 블러드 애를 사진 자주 올렸잖아요. 오늘 방문 손님이 블러드 팩맨 데려가셨는데 사진으로 볼 땐 이렇게 안 빨겠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빨간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빨갛게 잘 안 담기더라고요, 내 거는. 자, 이렇게 블러드 팩맨들. 이쁘죠? 하고 패털리스 블러드 팩맨. 이렇게 무늬가 적은 애들 쨍하고 깔끔해 보이죠? 아주 이쁩니다. 또 패털리스 스트로베리 팩맨도 있고요. 패털리스 스트로베리 팩맨 비교 한번 해볼까? 비교하자면 이런 발색 차이. 근데 스트로베리 팩맨도 이렇게 색깔이 엿진 않은데, 진짜 카메라에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제 거는. 분양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알비노 3만원, 스트로베리 35,000원, 스트로베리, 네, 블러드 5만원, 블러드, 그 다음에 패털리스 스트로베리도 5만원, 패털리스 블러드는 85,000원입니다. 뭐 근데 85,000원이 조금 고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인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엄청 불티나게 나가고 있어요. 얘들은 물론 아직 먹이를 먹이지 않은 애들이라 분양을 안 하고 먹이를 다 먹이고 나서 먹이 붙은 후에 분양을 하는 애들이고요. 옆에 이렇게 따로 있는 애들이 관리가 다 된 애들이요. 얘들만 분양 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쫘라락 쫘라락 있죠? 블러드 팩맨.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발색 진짜 예술이죠. 살짝 어두워야 발색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조명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카메라가 발색을 못 잡는 게 진짜 이쁩니다. 와, 저 진짜 블러드 이 스트로베리 팩맨에서는 블러드 팩맨들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쁜 애들은 분양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뭐 분양해달라면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자, 그렇고요. 오늘 나간 팩맨만 한 100마리가 넘어요. 진짜 팩맨이 인기가 좋은 게 느껴져요. 와, 오늘 이제 제가 연휴 첫날이거든요. 와, 진짜 잘 나갑니다, 팩맨들. 그리고 우리 콜로라도. 얘들은 조만간 얘들 주인공으로 영상을 따로 찍을 거고요. 자, 또 뭐 몇 가지 TMI 한번 풀어볼까? 심심한데. 자, 일단은 영상 올리면 무조건 100%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댓글에. 뭐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뭐 생태계가 망가진다, 뭐 야생에 풀지 마라 이런 말 하는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야생에 절대 안 풀어요. 전 이게 1인 사람이에요. 이걸 야생에 풀 리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자,
일단은 얘들은 절대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 적응해서 생태계를 망친 양서파충류들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쉽지 않아요. 근데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얘들은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겨울 절대 못 버팁니다. 얘들은 가장 추울 때가 영상 18도예요. 우리나라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고. 온도 차이 36도 한번 견뎌보려고 해보시죠. 절대 못 견딥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얘들은 우리나라 여름도 못 견딜 거예요. 얘들은 너무 뜨거워서 죽거든요. 하고 얘들은 물개구리가 아니라 땅개구리라 천적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만에 하나 우리나라 겨울을 남길 수 있다 해도 얘들 진짜 한 곳에 천 마리 이렇게 풀지 않는 이상 적응 못합니다. 한 구역에 얘들 100마리만 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를 잡아먹히고 서로 경쟁하고 몇 마리나 살아나겠어요. 그거 절대 우리나라에 적응 못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저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 애들은 알약이 생겨서 다루지도 않습니다. 다루지도 않아요. 이렇게 적응할 수 없는 애들만 다루고 있고요. 당연히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에 제가 풀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사육자분들도 풀 일이 없고요. 진짜 100만 분의 하나. 내가 데려가는데 못 키우겠다. 알령정으로 다시 데려오세요. 저는 다 받아줘요. 야생에 풀릴 일이 없어요. 얘들은 이 종류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얘를 키운 지가 16년째니까. 근데 우리나라 야생에서 발견된 사례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설이 길었는데 진짜 매 영상마다 댓글이 달리고 연락이 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뭐 좀 간단한 푸념이었고요. 얘들은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입양이 가능하시고 완산시 개구리 전문농장 알량농장에 오셔서 입양도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뭐 알량농장 사이트는 영상 설명칸에도 있고 네이버 검색 등에 알량농장 검색해도 나옵니다. 자, 얘를 아빠 한 번만 보여드리고 영상 넘어가 볼게요. 짜잔, 얘가 블러드 팩맨 아빠입니다. 블러드 팩맨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얘들의 뿌리는 알비노 팩맨이에요. 스트로베리 팩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알비노 팩맨에서 이렇게 빨간 라인이 시작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래도 뭐 예쁘면 다죠. 그래서 알비노의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번식을 하면은 알비노 팩맨도 나와버립니다. 되게 재밌어요. 팩맨의 세계는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